떠먹여주는 운동 채널 관절 사용 설명서. 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무릎 수술한 환자분들에게 했던 초기 재활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인공관절 수술, 연골 수술 등 대부분의 무릎 수술 후 적용 가능한 운동들입니다. 아, 스쿼트나 러닝을 할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슬개골 가동술입니다. 수술 후 부종과 근육 경직에 의해 슬개골의 움직임이 둔화되면 무릎 통증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슬개골을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방법은 엄지와 검지로 슬개골을 잡아주시고요. 슬개골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좌우로도 천천히 움직여주시고요. 모든 움직임의 끝에서 3초간 정지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구부러지면 대퇴사두근의 장력에 의해 슬개골이 고정되는데요. 따라서 무릎을 쭉 펴고 허벅지에 힘을 빼야 슬개골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은 무릎 붓기를 빨리 없애줄 수 있는 치트키, 앵클 펌프입니다. 앵클 펌프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건데요. 이 운동을 하시면 수술 후 무릎의 붓기를 빨리 빼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정말 쉬워요.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을 아래로 쭉 내렸다가 다시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운동은 15회 3세트 해주세요. 만약 밴드가 있으신 분들은 밴드를 발바닥에 걸고 저항을 주시면 근육들이 더 많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덤으로 근력 강화도 되겠죠. 다음 운동은 허벅지에 힘을 주는 큐세팅입니다. 보통 무릎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을 피하고 무릎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뇌에서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명령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허벅지에 힘주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명령이 몇 개월간 지속되기 때문에 기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겠죠? 방법은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뇌에다 이 근육이 수축할 거야 라고 신호를 주세요. 그 다음 허벅지에 6초간 힘을 꽉 주세요. 수술하신 분들은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꿀팁, 이때 수건을 발 아래 두고 무릎을 바닥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에 힘을 주시면 힘이 더 잘 들어가실 거예요. 운동은 15회 3세트 하겠습니다. 자, 허벅지에 힘주는 연습을 하셨으면 다리를 움직이는 SLR 운동을 하겠습니다. SLR은 네 방향으로 운동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을 주시고요. 힘을 풀지 마시고 다리를 30도만 올려주세요. 올리신 후 6초 정지해주세요. 운동은 15회 3세트 하겠습니다. 다음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 바깥쪽과 엉덩이를 운동하겠습니다. 수술한 다리가 위로 가도록 옆으로 누우신 후 아래쪽 무릎은 구부려 균형을 잡아주시고요. 무릎을 쭉 펴 허벅지에 힘을 꽉 주시고 다리를 올려주세요. 운동은 15회 3세트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운동하실 때 발이 몸보다 앞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다리를 벌리는 근육들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요. 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둔근이 운동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대로 엎드려 주시고요. 수술한 다리에 무릎을 쭉 편 후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그대로 다리를 들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주시고요. 운동은 15회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들 때 정상 가동 범위는 20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도보다 더 높이 올리시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꺾는 동작이기 때문에 운동 후 허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살짝만 들어 엉덩이가 수축하면 더 안 올리셔도 됩니다. 너무 좋죠? 마지막은 운동할 다리가 아래로 가도록 누워주시고요. 윗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몸 앞에 놓아주세요. 그대로 허벅지에 힘을 줘서 무릎을 쭉 펴주시고요.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가도록 그대로 위로 올려주세요. 운동은 15회 3세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운동은 무릎의 기능 회복에 정말 중요한 허벅지 앞쪽 근육을 불태우겠습니다. 운동은 바로 앉아서 다리를 드는 시팅 SLR입니다. 누워있는 것과 다르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SLR을 하면 고관절 굴곡근이 짧아져 있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수축을 하지 못해 허벅지 앞쪽 근육만 이용해서 다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이 운동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 허벅지 앞쪽 근육만 운동하기 효과적이겠죠. 동작은 벽에 등을 기대서 앉아주시고요. 허벅지에 힘을 꽉 줘서 무릎을 쫙 펴 고정해주세요. 그대로 허벅지 힘을 유지하면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운동은 15회 3세트 해주세요. 이 운동은 보기보다 정말 힘들어요. 화이팅! SLR과 시팅 SLR 동작이 쉽게 느껴지신다면 밴드나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저항을 올려주세요. 꼭 수술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주변에 무릎이 아파서 스쿼트나 러닝 같은 운동을 못하는 지인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